안녕하세요. 내 집 장만 TV 정 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내동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현재 소득이 없어도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이라서 무직자, 프리랜서, 주부분들도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위치도 도보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능합니다. 특히 중학교는 우리 집에서도 보일 정도로 정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학교 다니시는 자녀분들 통학하시기에 정말 좋은 위치고요. 인근에 부천 IC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하시기에도 정말 편리한 위치입니다. 현재 두 세대 있고요. 두 세대 모두가 구조가 다 다르게 빠졌습니다. 한 세대는 테라스 있는 세대고요. 한 세대는 테라스 없이 좀 넓은 구조로 빠져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영상은 테라스 없는 구조고요. 테라스 세대까지 보고 싶다 하시면 실제로 오셔서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올라가시기 전에 내 집 장만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게요. 전실 모습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소등 등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허리선반 들어가 있는 대형 신발장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쪽 띄움시공 잘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중문은 3인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 거실 공간 보이고요. 거실은 3,700 이상 나오는 사이즈로 널찍합니다. 아트월 자체가 양쪽 모두 다 벽지 사용 안 하셨고요. 한쪽은 템버부드로 시공을 하셨고 왼쪽 편으로 보시면 광폭 타일 시공 하셨기 때문에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의 현장이고요. 바닥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하셨습니다. 위에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뻥 뚫려 있는데 입주 시기에 맞춰서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안쪽으로 무드 등 이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샤시창 있고요. 여기는 전혀 막힘이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은 현장이고요. 여기는 현재 무직자, 프리랜서, 주부분들도 무입주로 입주 가능한 현장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이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위치도 상당히 괜찮고요. 집 내부 자체도 널찍하게 잘 빠졌습니다.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은 D자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단차 시공 잘 된 아일랜드 식탁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환기창 잘 맞아 있습니다. 싱크볼 대형 사이즈 들어가 있고요. 상업장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냉장고 자리 보실게요. 냉장고 자리 비스포크 냉장고 3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냉장고 자리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거실과 주방 모습 보여드렸고요. 방 쪽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방으로 들어가는 길목인데 정면에 보시면 이렇게 진열장이 쫙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트로피나 뭐 이쁜 접시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도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이 채광이 정말 좋아요. 창 크게 나져 있고요. 위에 보시면 에어컨,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주 시기에 맞춰서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방 사이즈는 11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널찍합니다. 부부욕실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부부욕실이고요. 부부욕실 웬만한 메인욕실만큼의 사이즈로 빠졌기 때문에 전혀 답답한 감 없고 위쪽으로 보시면 환기창도 잘라져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창, 욕실창 다 잘라져 있기 때문에 환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안방 바로 옆쪽으로 방 하나가 이렇게 다용도실 끼고 있는 작은 방입니다. 여기 작은 방도 채광 좋고요. 사이즈가 널찍하게 잘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방 없이 다 공간 활용하시기에는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안쪽으로 다용도실 보시면 앞쪽으로 막힘도 없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수전 들어가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정말 넓게 잘 빠졌어요. 세탁기 건조기 올리고도 이제 짐 보관하시기에도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세 번째 방은 안방하고 떨어져 있는 방이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긴 면이 10자 정도 나오는 방입니다. 위에 보시면 창도 크게 잘라져 있고요. 바로 옆쪽으로 메인 욕실 있습니다. 메인 욕실 사이즈 정말 넓게 잘 빠졌어요.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들어가 있고요. 조명 거울부터 젠다의 선반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욕실 사이즈 넓게 잘라 있기 때문에 답답한 감 없는
메인 욕실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여기는 바로 옆쪽으로 도보 2분 정도면 중학교를 가실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 있으신 세대에 적극 추천드리고요. 초등학교도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득에 관계없이 여기는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사이즈 넓게 잘 빠졌어요. 빠르게 오셔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